오늘 아침 청주시 오창읍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16억 원의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소방헬기가 연이어 불이 난 공장 건물에 물을 쏟아붓습니다. 헬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스티로폼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 특성상 불길은 빠른 속도로 옆 건물까지 옮겨 붙었고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이 모두 투입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130명의 소방인력과 30여 대의 장비를 총동원했습니다.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인원 129명, 장비 34대를 동원해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큰 불길은 3시간여 만에 잡혔지만 공장 2개 동이 뼈대만 남긴 채 모두 불에 탔습니다. 건물의 붕괴 위험성이 높아 소방관들의 접근도 쉽지 않았습니다. 또 사출 스티로폼 150톤도 불에 타는 등 소방당국은 1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추산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기계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공장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